자, 소닉 매니아였고요. 총평 그 잠깐만요. 네, 요 올리고 할까요? 네, 재밌게 했어요. 정명서가 보내줬고, 영서가 보내줬고, 게임플랜 엑스박스 원 패드로 했습니다. 엑스박스 원 패드는 욕심이 옛날에 선물해 주셨던 겁니다. 두고두고 잘 써먹고 있네요. 최근에 패드 쪽에 고무가 벗겨지는데 뭐 벗겨져도 잘 되니까. 어쨌건 이것도 소모품이니까 수명이 있겠죠. 옛날에 내가 소닉 소닉 1을 처음에 해봤었어요. 가장 어릴 때 해보고 소닉 2는 못해봤네. 소닉 2 못해보고 나중에 크고 나서 해봤지. 소닉 3의 너클즈 해보고, 그게 이제 내 어릴 때 소닉 시리즈였는데, 어쩌다 보니까 소닉 CD란 게임도 해보고, 이건 좀 그건 특이한 게임이었는데, 소닉 핀볼이란 게임도 있었어요. 이 게임 안에 나오는 미니게임 말고 좀 이상한 게임이 있었어. 여러가지 해봤었습니다. 이 게임은 그래서 소닉 1, 2, 3 하고 소닉 CD죠. 그러니까 2D 소닉 부작들을 짜집기 한 게임입니다. 짜집기 매니아라고 뭐 따로 제목을 붙여놓긴 했는데 사실은 짜집기입니다. 짜깁기. 아, 오늘 표준어 쓴 놈들은 짜깁기 많이 지랄하겠죠. 일단 짜깁기 그럴 거다. 자, 아무튼 짜깁기 한 게임이라서 예를 들면 하다 보면 옛날에 했던 스테이지들이 계속 나와요. 물론 그 스테이지를 계속 그 한 건 아니에요. 계속 그러니까 완전히 다 복사해서 붙여놓은 건 아니고 세세적인 세부적인 이제 적 배치나 뭐 아니면 맵 구조나 그런 건 조금씩 바뀌어 있는데 대체로 다 이제 소닉 1, 2, 3에서 다 보던 스테이지들입니다. 여기 소닉 매니아 자체 오리지널 스테이지는 그렇게 또 많지 않을 거예요. 두 개인가 있을걸? 12개 스테이지 중에. 블루 스피어하고 파란 공 모으는 거 그거하고 다음에 우주선 쫓는 게 뭐 일종의 부가 미니게임으로 등장하는데 나오는데 좀 어렵습니다. 사실 소닉 매니아로 처음 소닉을 해보는 분들은 그거 하기 좀 많이 힘들 거고 사실 나처럼 이제 고작들을 해본 사람들이나 그게 이제 그게 재밌다 아니면 그걸 좀 풍년 그걸 좀 편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게 되겠죠. 아주 좀 어려웠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들은 아마 정말 많이 힘들 거야. 난이도는 그럭저럭이었어요. 근데 소닉을 처음 해보는 사람한테는 추천하고 싶지 않은 게임이고 어쨌건 몇 번 2든 3든 아무튼 몇 번 해본 사람들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인 것 같아요. 짜집기도 하면 짜니 내가 짜집기라 그러긴 했지만 짜집기도 잘하면 잘한 짜집기잖아. 게임은 재밌었거든? 어릴 옛날에 하던 그런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재밌었고 아무튼 짜집기라고 내가 비하하긴 했지만 얘기하긴 했지만 아무튼 잘한 짜집기라서 짜집기 그 자체가 비난의 말은 될 수 없을 것 같아요. 캐릭터가 5명이 나와요. 5마리가 나오죠. 소닉, 테일즈, 너클즈 이렇게 전통적인 주인공들하고 그 다음에 레이하고 그 다음에 마이티 이렇게 2마리가 더 나오는데 이 친구들이 능력이 재밌어요. 능력이 재밌습니다. 특히 레이가 날아다니긴 아주 좋더라. 테일즈하고 비슷한데 비슷하진 않아요. 똑같진 않아요. 그렇게 5마리로 다 플레이해보는 그런 재미가 있고 다만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가 마지막 보스전을 너클즈하고 그 다음에 소닉밖에 못하는데 좀 왜 굳이 그렇게 만들 필요가 있을까 싶네요. 예를 들면 지난번 3에서처럼 우주로 날아가는 것도 아닌데 우주로 날아가서 이제 소닉의 그 뭐죠 변신 소닉의 변신형만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굳이 왜 그렇게 했을까 좀 그런 생각 좀 드네요. 너클즈도 만들어놨으면서 왜 테일즈나 다른 애들은 안 만들어놨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뭐 소닉은 그 마지막 스테이지 그 말고는 남는 게 없는 친구니까 날기도 없지 뭐도 없지 아무튼 그런 능력이 없는 친구니까 그 옛다 한번 떡 먹으라고 던져줬다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건 난 잘 모르겠다 왜 그런지. 뭐 게임 주인공이니까 그렇게 특별 대우 받을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명서가 나한테 하루 만에 끝날 게임이라고 나한테 구라쳤는데 구라치고 나한테 이걸 다른 게임보다 먼저 해달라 그랬었는데 구라했지. 첫날에 난 바로 알았어요. 이거는 한 며칠 가겠다 싶었는데 며칠 가네요. 음악도 굉장히 좋았어요. 음악 굉장히 좋았고
전반적으로 다 좋습니다. 음악은 소닉이 다 그렇죠. 소닉 같은 게임이 음악이 없으면 좀 게임이 삭막할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다. 소닉 그 4라고 나온 게임 그거는 내가 사놓긴 했는데 해보진 않았거든 아직. 예전에 세일할 때 한번 사놨었어요. 그것도 한번 조만간 해봐야겠네. 여러 개 갖고 있어요. 뭐 제너레이션즈 이런 거. 제너레이션즈나? DX였나? 아무튼 몇 개 있는데 그것도 한번 조만간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매니아 해보니까 옛날 소닉 생각이 좀 나네요. 자, 고작 이제 정리하자 그러면은 고작들 해보신 분들한테는 아주 재밌는 게임입니다. 아주 재밌을 겁니다. 고작들 안 해본 분들한테 좀 게임이 재미있긴 재미있을 텐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좀 감안하시고 게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소닉 매니아였습니다. 명서가 보내줬습니다. 명서가 게임플레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엑스박스 1 패드로 했습니다. 엑스박스 1 패드는 룩시님이 저한테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거 다 올리고 오늘 종료할게요. 아니요, 풀아웃 안 할 거야. 나 베데스다 싫어요. 그리고 고작들 풀아웃 내가 선물 받은 게 있어 벌써. 아! 아! 강아지 소리가 안 해서 그렇지. 아, 그리고 그 게임 캐릭터들이 다 동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애완동물 키우는 분들은 아마 또 애정있게 플레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물을 이제 일종의 의미나 시켜놓은 건데 그 보면은 이제 자기 애완동물하고 닮은 구성이 하나씩 있을 거야. 그럼 또 애정을 갖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전 끝. 자, 소닉 매니아였습니다. 소닉 매니아는 이걸로 완전히 끝입니다. 다시는 제가 방송을 틀 일이 없을 겁니다. 명수 덕분에 재밌게 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방송이 더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토탈로 나갈까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